아, 이거 로그인해야 되는데. 아, 넥슨 플러그 여기 있지 나. 넥슨 플러그로 들어가서 여기. 저는 로그인 돼 있거든요. 프릭샷이 알아서 닫힌지 모르겠어. 아, 이거 근데 오랜만에 내가 이제 오랜만에 열어가지고 아마 지금 패치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좀 그거는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원고 작업 전에 손풀기 방송. 저는 손풀기를 뭐 이런 걸로 해요. 아, 다행스러운 건 이거 카트는 그 마우스 커서 그 내부 고정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아, 패치 좀 많이 해야 되는구나. 좀 패치 진행 상황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심심하니까. 넥슨 패쳐. 열리나? 안 되네. 그러면 윈도우 캡처로 하면 되지. 이게 게임 캡처가 안될때 윈도우 캡처를 또 쓰면 되기는 해요. 이거. 현재 패치 중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됐다. 패치 끝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데? 그럼 이제 자동으로 열리지 않나? 그쵸. 자동으로 로딩이 되죠. 자, 그러면 아, 맞다. 지난주에 교육방송할 때 사실 그 뭐냐 초창기 우리 반그 회장님이었던 분이 되게 오랜만에 왔거든요. 잘 지내고 계실라나 모르겠네. 하여간 그 이제 방송 좀 이제 많이 좋아지고 뭐 그러니까. 자, 로그인 오케이 되면 제가 여기다 틀어드리도록 하겠어요. 오케이. 열렸다. 게임 내 오버레이? 저거 그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저거 아직 안 써봤거든요? 하여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그 출석 미션 좀 그동안 제가 안 해가지고 이거 가위바위보 해볼까? 아, 코인 없어? 미션 추측이나 하자. 보상 받기. 선물함 황구배지 받기. 황구배지. 오와 이거 배지야? 와나나 배지 써보고 싶었는데. 개인전 4인 이상에서 1등하면 알피하고 루찌 2배. 팀전 그 4인 이상 퍼펙트 했을 때 2배. 원래 그 배지 캐릭터가 그거거든요. 원래 그 개인전 풀방 1등하면 그 뭐냐 2배로 받고, 팀전 단체전 풀방에서 퍼펙트로 이기면 그 3배로 받는 약간 그 리워드였거든요. 와,
배치하자. 해보고 싶었어. 그리고 검은 장갑이네요. 멀티? 싱글로 해볼까? 라이더 스쿨? 아, 이거 다 클리어 했지. 시나리오. 아, 클리어한 거두개 있네. 한번 좀뭐좀더 해볼까? 좀 뭐냐 안 해본 게좀몇개 있어요. 그래서 우유 배달하고. 잠깐만. 아, F8? 잠깐만, 이거 설정 좀. 오케이,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빌리지 두 개의 관문. 네. 트랙으로 앉아세요. 저 손부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제 실력과 관계없이 저 이거보단 잘하거든요? 네. 한번 손풀기. 마지막에 실수했다. 마지막에 실수했어요. RP 획득. 잠깐만요. 아, 게임 모드 설정 해놔야지. 너무 이쁘대. 빌리지 우나 제한 시간이 있네요, 이번 거는. 가볼게요. 헐, 출발부터 못 썼어.
하나 안 찾네. 풍선 아이템. 오, 이제 대결이야? 이기라네요. 은근히 어려울 것 같아, 이거. 오르막이니까 부스터 써야죠. 아까 저기서 부스터 썼기 때문에 좀 이제 앞서갈 수 있어요. 실수만 안 하면. 풍선도 뗐네요. 아이스 펭귄 타운 한번 완주 가볼게요. 해주시면 되겠어요. 페인트? 나 저거 안 쓸건데? 캐피 캐피를 이기세요.
버려진 오아시스. 또 색깔도 똑같아. 이러면 이길 수 있어. 다 발라버려보죠. 모스의 과제는 뭐야? 핫도그? 기암괴석을 제한시간 안에 완주하세요. 뭐 이런 미션이 있네. 제한된 시간과 충돌했을 때 안에 배달을 완성하세요. 뭐야 이거는? 헐! 아 이렇게 씨 뭐야 여기 장애물이 있어.
헐. 뭐지? 한 번은 부딪혀도 된다는 건가? 몰라, 일단 가볼게요. 한번 충전했어? 에라이. 와, 캐피를 또 따라잡으세요. 20m 이상 멀어지지 마세요. 제로님 어서오세요. 네. 몸이 으슬으슬해서 손 풀고 있었는데, 네, 뭐 이러고 있네요. 20m 이상 멀어지지 말라고 하는데, 치사하게 먼저 출발하는 게 어딨어, 이 자식. 따라잡을 수 있을 때 따라잡아야 돼. 클리어. 또 달리래. 상어의 무덤. 아까 그 트랙인데. 이기라네요. 아까 그 트랙이죠.
그렇게 이겼고요. 다른 길은 갈수 없다고? 빌리지 곳까지 했죠. 아, 여기가 더 어렵구나. 매 랩마다 탈락하지 않고 트랙을 완주하세요. 이걸로 가자. 이게 더 쉬운 것 같아. 더 쉬운 걸로 할게요. 이렇게 깨시면 되겠죠. 손풀기라서 일부러 이거 시나리오 하고 있고요. 네, 민경님 어서 오세요. 뭘 기다려줘? 야, 근데 이거 약간 기본 시나리오 뭐 이런 거 같은데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간다. 아까는 고가일 줄 하더니 갑자기 부밀 터널로 올라가는 건 뭐야? 난이도가? 이게 내가 알기로 고가일 질주가 난이도가 2고 부밀 터널이 난이도가 4거든요? 이거 난이도 겁나 어려워요. 체크포인트를 제한 시간 내에 모두 통과하래. 이거 빡셀 텐데. 이거 한 바퀴짜리죠? 여기가 체크포인트구나. 오, 성공했다. 됐어. 우리 최단 거리 통과고요.
많이 헐. 아! 이런. 여기 넘어가야 되는데. 마지막 꼬인 지점이 아까 거기 지름길 실수했어요. 다시 해야 돼. 아까 거기 지름길 들어가는 거 실패해가지고 거기가 제일 어려워요. 초반에 실수하면 완전 망해. 자, 터널 올라가고. 이번에 들어갔어. 오케이. 오케이. 됐다. 지켰어. 네, 메이저 어서와요. 오, 마지막에 부스 안 썼다. 하여간 이게 부밀터널이 그 후반의 지름길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트랙이죠. 그렇구요. 의견은 고려되지 않은 여자친구래. 내가 그 토요일에 안동 갔다 와서 그날 밤에는 내가 방송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유증으로 어제는 완전히 그 눈도 안 떠져가지고 방송 못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사실 지금 몸이 약간 으슬으슬하긴 한데 내일 교육 방송 그 관련 원고를 써야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손풀기 하고 있는 방송이에요. 자. 여자친구를 앞둔 대결을 여자친구 쟁탈전이래요. 사막 백어의 시장에서 마리들을 이기시오. 씨, 카트가 달라. 치사하게. 내기를 벗어나서
걸려버려 파이널 레벨. 그냥 이겨버리네. 나의 놀자리 맵이니까. 다 깼고요. 자신과의 싸움은 뭐야? 아 이거 지옥의 모래구덩이 이거 그 어려운 트랙인데 꽤 제한 시간이 있네요. 나 그 안동 갈 때 진짜 그 운전하고 싶었어. 뭐 이 맵 어려운데? 자 여기서 점프. 여기가 어려워요. 점프. 여기 이 점프대가 어려워. 한번 실수했을 때 완전 난리 날 뻔했습니다. 네, 양고기님 어서오세요. 와 저게 모래구덩이 저 트랙이 레벨 2치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레벨 2치고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자 또 이제 그 무슨 뭐 부부싸움 하는 듯 약간 그런 그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뭐 좀 체크 좀 해놓고 이게 그 카트라이더가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막 그 시나리오 미션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이런 그 시나리오 깨놓으면 그 리워드가 좀 그 일반 그 플레이에 비해서 좀 그 많이 줘요. 그 한 경기 클리어하는 것보다 조금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뭐 루찌 필요하다거나 뭐 그런 거 필요할 때 좀 뭐냐 잘 써먹으면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데죠. 에띠를 이기라고. 나 원래 그 쓰던 캐릭 에띠였는데 아까 그 리워드 아이템 뭐 받은 거 있어가지고 그 배지로 바꿨거든요. 그 황금 문양돼 있는 그런 배지 뭐 있는데 가보도록 하죠. 아 이거 마지막에 내리막이 짜증 그 아이스 투명 동굴. 어 여기 부스가 없는데? 요즘은 이게 카트에 따라서 그 부스터 게이지가 알아서 찾아요.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맥락에서 이렇게 써버리면 되지, 부스터를. 따라오지? 걸려. 끝. 겁나게 앞서버렸죠. 쟤 언제 들어왔어? 렉이야? 와, 이게 어려운 거야. 매 바퀴마다 탈락하지 않고 트랙을 완주하래. 이거 어렵다. 이게 미션이 그거네. 매 바퀴마다 꼴찌하면 탈락이었네. 왜 위독해? 이거 제한 시간 이거 짜증나는 건데. 잠깐만, 충돌 없으면 이거 장애물이 있다는 거잖아. 그치? 다시 해야 되겠다. 이거 왜 어려워졌어? 원래 이거 이렇게 어려운 트랙 아니거든요? 이거 겁나 어렵다. 원래 저렇게 장애물 많은 트랙 아니거든요? 네. 벌써 두 번.
두 번이면 못해. 다시 씨 겁나 어렵네. 여기 안 보여. 저기 길을 바꿔볼까? 여기서 부딪혔어. 이거 겁나 어렵다. 와, 이렇게 어렵구나 이게. 자, 전설의 기록. 헐, 야. 무슨 거의 뭐 기초적인 시나리오도 그 거기서 왜 포레스트 지그재그가 왜 나와? 겁나 어려운 이거 겁나 어려운데 지그재그? 겁나 어렵거든. 3분 5초? 3분 5초는 깰 수 있겠다. 바람은
깨긴 했다. 새로운 도전? 헐, 빌리지 손가락이야. 빌리지 손가락? 제한 시간 안에 완주하라네요. 이거 겁나 어려울 것 같아. 아, 1분 55초 이거 쉽네. 스무스하게 가야 되거든요. 이 정도 부딪히면 못 들어가. 내거 영상 그 어디 거 들었어요? 그 무슨 영상 들었어? 내 거?
혹시 지금 탐방증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내 영상 들었다 그랬지? 뭐냐? 아니 뭐 그분이 뭐나 관련 뭐 얘기해 주려고 그런가? 뭐 나중에 뭐 다시 보기 확인해 보죠 뭐. 아, 핫동을 나가서 잠깐만 확인 좀 해볼게요. 아, 내가 그 요즘 그거예요. 그 녹화 동영상 그 올리는 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아마 그래서 아마 올라가겠죠. 아니, 왜냐면 이게 핫동 올라간 거는요, 내가 알림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 그거 갔다 와서 주말에 안동 갔다 와가지고 뭐냐 그거거든요. 아직 좀 몸이 좀 으슬으슬 하거든요. 아, 아까 핫동을 나갔나? 그래서 방문자 수가 이렇게 늘은 건가? 응.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맞네. 아니, 근데 나는 솔직히 내가 안동 갔다 온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왜 이게 올라가? 왜 쫄병 쓰는 거야? 왜 이게 올라갔지? 이거 나 유튜브에도 있어요. 나 이거 그 유튜브에는 있는 건데 잠깐만. 댓글 좀 확인해 볼게요. 아.